집안에 못을 박으면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집안에 임신을 한 산모가 있는 집에 못을 박아버리면 여러분, 그 아이는 집안에 기라는 게 있죠, 여러분. 이 기가 흐르고 있는데 이거를 못으로 인해서 차단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나쁜 기운을 없애고 좋은 기운을 불러일으켜서 재물을 원해서 여러분들을 해놨는데 이거를 다 해놨는데 못을 박았다?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용인진저마마입니다. 네, 마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마님, 집안에 못을 박으면 어떤 게 안 좋아질까요? 집안에 못을 못 박게 하는 집들이 이제는 많아졌어요. 1번, 집주인이 싫어해서. 그죠? 자, 여러분, 집안에 못을 박으면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거 다 쓸데없는 소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저희가 수천 년을 내려오는 어떤 경험에서 내려오는 지식이고 쓸모 있는 겁니다. 쓸모 없는 게 아니라 쓸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집안에 임신을 한 산모가 있는 집에 못을 박아버리면 여러분, 그 아이는 장애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유산의 경우가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돼요. 집안에 임신한 산모가 있는데 집안에 못을 박았다? 유산의 기운이 너무 많고요. 조금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안 좋은 아이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기라는 게 있죠, 여러분. 이 기가 흐르고 있는데 이거를 못으로 인해서 차단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집안의 기운, 이 기를 살리기 위해서 액자도 갖다 놨어요. 집안에 뭐 행운의 그림도 갖다 놨어요. 여러분 또 많이들 있잖아요. 거북이도 갖다 놨어요. 이게 다 뭐예요? 집안에 나쁜 기운을 없애고 좋은 기운을 불러일으켜서 재물을 원해서 여러분들을 해놨는데 이거를 다 해놨는데 못을 박았다? 그러면 그 집안의 기운은 차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운이 어디에서 흐르는지도 모르는 이 수맥을 볼 줄 모르는 입장에서 내가 못을 아무데나 박아버리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집안에 흐르는 기운은 다 차단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박혀있는 못을 빼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흐르는 기, 잘라져 있는 기가 다시 흐르는 거예요. 그건 상당히 좋은 거죠, 여러분. 자, 못을 박지는 않고요. 오히려 박혀있는 못을 뺐어요. 이거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내가 이사를 딱 하고 일단 그 집을 한번 다 보세요. 일단 못이 박혀있으면 뺀다는 거 다 빼세요. 두 번째, 내가 액자를 걸기 위해서 어떠한 물건을 걸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못을 박아야 된다는 건 한 번쯤은 생각하세요. 그리고 요즘 인테리어가 못을 박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 인테리어는 잘 안 하죠. 풍수적인 인테리어를 놓고 보더라도 요즘은 여러분 못을 안 박습니다. 벽에 이렇게 세워놓죠. 그게 풍수의 또 인테리어도 됩니다. 그러니 자, 못을 저희는 안 박어요. 네, 안 박더라도요. 이유는 아르셔야 돼요. 집안의 못을 잘못 박으면 임신한 이 산모는 유산의 기운과 또 이 아이가 조금 잘못 태어날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시라는 거. 집안에 흐르는 기운을 못으로 인해서 자른다는 거. 반대로 박혀있는 못을 뺀다는 거는 집안이 이 혈맥을 뚫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이 영상 하나만 통해서라도 여러분 많은 걸 알으셨죠? 아, 우리 집안에 못이 있는지 없는지 일단 그것부터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용인 중전마마를 영상을 통해서 배운 거 오늘 바로 시행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집안에 이 차단된 기운으로 인해서 집안에 기가 살아나고 있어요. 기가 살아난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재물이 들어올 수 있다는 또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풍수적인 수맥을 놓고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용인 중전마가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고 중요한 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